한겨울 혹한에도 이렇게 푸르른 잎을 간직한 이것이 대나무의 한 종류인 조리떼입니다. 사시사철 푸르른 잎을 간직한 이 조리떼는 산에서 빽빽하게 무리를 지어 자라는데 이 조리떼 잎은 생각보다 약효가 탁월해 이 조리떼 잎을 채취해서 차로 마시면 약재로서 좋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조리떼 잎은 말리거나 찌지 않고 프라이팬에 살짝 덮어준 다음 차로 끓여 마시면 효능이 참 좋습니다. 조리떼 잎차는 효능이 좋으며 구수한 맛이 나고 약간 단맛이 나면서 청량감도 나기 때문에 마시기도 아주 좋습니다. 조리떼 잎은 글루타민산, 비타민, 셀린, 아스파라긴산, 플라보노이드, 칼슘 등의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조리떼는 그 생명력이 무척 강인하고 조리떼 속에 유황 성분과 소금기까지 들어있어 갖가지 난치병을 치료할 만큼 신통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조리떼입니다. 이 조리떼는 인삼을 훨씬 능가하다고 할 만큼 놀라운 약성을 지닌 약나무입니다. 대나무의 종류 중 가장 약성이 좋은 것이 조리떼로 이 조리떼는 당뇨병, 고혈압, 위궤양, 만성간염, 암 등 난치병을 다스리는데 좋은 약재라 할 수 있습니다. 옛 문헌에 조리떼는 몸을 가볍게 하고 기운을 돋우며 오래 살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리떼 잎의 대표 효능은 열을 내리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해주는 이뇨작용입니다. 소변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과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소변을 봐도 소변이 남아있는 것 같은 잔뇨감이 있는 분들, 소변 색깔이 붉은색을 띠는 분들이 이 조리떼 잎을 발효 마시면 소변을 시원하게 배출해 줍니다. 조리떼 잎에는 항산화 성분인 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산화를 억제해 줍니다. 또한 조리떼 잎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K는 혈액을 맑게 하고 칼슘 이온을 증대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 조리떼 잎을 발효 차로 마시면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조리떼 잎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중 지질을 감소시켜 피가 엉겨붙는 혈전을 예방해줍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고혈압 등 혈관계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조리떼 잎은 항암작용도 해줍니다. 조리떼 잎은 염증을 치료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암세포만을 억제하면서 정상세포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으면서 암만을 치료해주는 아주 고마운 약재가 바로 이 조리떼입니다. 조리떼 잎은 위장질환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리떼 잎으로 차를 달여 꾸준하게 마시면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위장에 생기는 갖가지 질환들을 치료해 줍니다. 한 실험에 따르면 위염과 십이지장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조리떼 달인물을 꾸준하게 마시게 했더니 속쓰림, 배아픔, 명치 끝이 답답한 증상, 트림 같은 증상이 거의 다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산과다로 인한 위궤양 환자 4명 중 3명이 호전되었으며 위산이 너무 적었던 환자 4명 중 3명도 모두 위산이 정상 수치로 호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리테잎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당뇨 증상을 개선시켜줍니다. 조리테잎은 옛날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마르는 증상인 소갈증을 다스리는 약재로 활용했습니다. 한 실험에 따르면 조리테잎을 두 달 정도 꾸준하게 섭취한 그룹은 조리테잎을 섭취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목마른 증상이 나아졌으며 혈당 수치는 거의 정상적으로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가벼운 당뇨는 85%, 심한 당뇨는 55%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조리테잎은 체질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리테잎을 달여 꾸준하게 마시면 산성 체질이 알칼리성 체질로 바뀌어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어 질병에 잘 걸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조리테잎은 심장의 열을 다스려주는 효능이 있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거나 억울한 일에 당해 흔히 생기는 화병도 다스려줍니다. 또한 조리테잎은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탁월해 불면증이나 정신쇠약증을 다스려줍니다. 조리테잎은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조리테잎은 간의 열을 내려주고 지방간을 억제하며 중성지방을 감소시켜줍니다. 만성 간염에도 뚜렷한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조리테잎을 달여 밥 먹기 전에 하루 세 번 마시면 만성 간염을 다스려 입맛이 없고 노곤하며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헛배가 부르면서 머리가 아프고 간 부위가 붓는 증상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조리테잎은 약성이 차가운 편이라 몸이 차가운 분들보다는 몸이 따뜻한 분들에게 잘 맞는 약재입니다. 평소에 몸이 차가운 분들은 되도록 소량으로 드시거나 대추와 감초를 조금씩 넣고 달여 마시면 부작용이 최소화됩니다. 조리테잎 달인물은 체질에 따라 견디기 힘들 정도로 몹시 가렵고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몸이 나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테잎은 사시사철 채취해 후라이팬에 살짝 덮어준 다음 덮어준 조리테잎 17에서 26g을 물 2리터에 넣고 물이 끓으면 약불로 줄여 2, 30분 더 끓여 차로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변이 잘 안 나오는 분들과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는 분들 그리고 소변을 봐도 항상 남아있는 것 같은 잔뇨감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조리테잎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